시청자 여러분, 여기 성철 큰스님 지금과 사찰을 왔습니다. 저희는 성철 큰스님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자, 여기는 성철 큰스님 생가가 있는 사찰 앞입니다. 앞. 불 있고, 도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철 큰스님 생가도량입니다. 생가도량 성철 큰스님 저 앞에 동상이 보입니다. 누구의 어저께 파는 옷이지? 성철 큰스님 생가에 있는 터에 절이 가지 있습니다. 성불로 가는 소리 작품명입니다. 조각 작품명 성불로 가는 소리. 새벽 종소리에 돌을 이루고 맑은 목탁 소리에 부처를 만난다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웅전 벽면에 성철 큰스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백송입니다. 백송. 소나무과에 속하며 분포지역은 중국. 백송이라는 나무입니다.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성칠 스님께서 32년 전을 지내신 해인사 백년암 연화실방의 모습입니다. 성천 스님 생가, 예, 살아 계실 때 살던 방입니다. 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적부입니다. 단성 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동안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자, 이것은 성철 큰 스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입으시던 누더기 두루마기와 검정 고무신입니다. 지신 김영래 제광물, 이것은 예불 대참회문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 예불 대참회문을 통해 참회는 단순히 업장을 소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과 업을 늘 자기를 바라보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불 정릉 음신주입니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도로 살자는 기치 아래 검사를 하고 중국 총림의 일과에 맞게 생활하면서 대불 정음 능신주름 독성하였다고 합니다. 저 염주요 조각상은 장명이 부처님 마음이랍니다. 부처님 마음, 염주.
단주 돌아가는 소리에 부처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단주, 우리가 흔히 하는 염주입니다.